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김관진 차장과 함께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 하고요. 최근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뉴스도 막 자꾸 튀어나오는 상황이에요. 셀트리온 램시마 SC 유럽 판매 임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 시판 허가를 신청한 지 10개월 만에 유럽의 의약품청 판매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유럽 의약품청의 이 승인 권고는 사실상 뭐 네. 완전히 승인된 거다 뭐 이렇게 뭐 통상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일 텐데 일단 주가는 또 오늘 이제 빠져요. 왜 그런 걸까요? 단기간에 올라온 것에 대한 쉼 뭐 어떤 해석이 뭐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면 좀 장기간은 분명히 좋아지는 뉴스입니다.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시장을 또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빠지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야 우선 이 이슈가 나올 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샀다가 아 이거 나왔네 뭐 뉴스에 팔자라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뭐 급락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야 좋은 뉴스야 라고 하면서 움직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헬릭 스미스 어떻게 될까 네. 이것만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도 관심 있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뉴스가 아마도 제약 바이오 좀 당분간의 흐름을 좀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지금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움직이다가 오늘 지금 이제 또 압수수색차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뭐야 바이오 시뮬러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매도가 좀 현재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좋아질 거다라는 거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 참 악재 나올 거 다 나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참 끝이 없는 듯 보여요. 바이오주들을 향한 그런 악재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셀트리온 외에도 코롱 티슈진 관련한 뉴스도 하나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FDA에서 임보사 임상 중지를 유지를 하라라고 추가적인 자료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 코롱 티슈진의 상패 일정이 한 달 늦춰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미국 FDA로부터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를 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러면 상황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속상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뤄졌던 이유가 바로 FDA 쪽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나 실제로 FDA가 계속해서 임상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상패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네. 어찌 됐든 계속해서 좀 임상을 중단하고. 추가 자료 좀 제출해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결과 끝까지 또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FDA 쪽에서 이거 나쁜 놈이야 이건 아니라 바로 추가 자료 좀 제출해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이미 코롱 티슈진 같은 거는 이미 뭡니까? 바로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액션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조금 좀 초조하게 계속해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여기하고 가장 가깝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미 사실은 코롱 티슈진의 어떻게 보면 상패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정도로 해서 이미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로 이미 하락이 돼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빨리 결론이 나야지 코롱 생명과학은 좋을 것 같고요.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굴레를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신규 접근을 일단 보류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모든 바이오주들. 아니요. 모든 바이오는 네.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심리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떠냐면 악재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호재에 좀 더 반응하는 게 조금 더 괜찮아져 보이기 때문에 잠깐 대기해보세요. 이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는 애들은 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간다 안 간다? 저는 간다라는 쪽에 표현을 네.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긍정적인 뉴스도 전해졌고요. 오늘은 좀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빛을 발할 날이 바이오주들도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또 한편에서는 또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랬으면 좋겠다 하실 것 같아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오늘 일제 강하더라고요. 사장님, 네네. 내수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 찍었다고 합니다. 1월에서 8월까지 집계한 결과 82.3% 최고의 수치라고 하고요. 올해 출시한 현대기아차의 차들이 다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팰리세이드도, 셀토스, 모하비도 최근 뭐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긍정적인 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우리 이제 담아봐도 되는지 점검해 주세요. 아, 뭐 이제 잡는 게 아니라 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열심히 제가 얘기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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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 사장님은 계속 그동안 자동차 계속, 사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그렇습니다. 하셨던 거군요. 네. 5G 쪽하고 제가 이 자동차는 괜찮아. 네. 다른 건 다 안 좋아도 얘들은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얘기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렸고요. 실제 얘들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꼬꾸라졌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얘들은 우상향이 주는데 살짝 이렇게 꺾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자동차가 가장 두 군데 큰 시장 어디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아직은 뭐 이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말 미국에서 열심히 빨리 달려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UV 쪽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팰리세이드를 열심히 이제는 찍어낸다고 합니다. 노조 쪽에서 야 우리 팰리세이드 이것만 찍을 거야 더 이상 안 찍어 마음대로라고 하다가 최근에 노사의 협상이 잘 돼서 계속해서 2라인, 3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팰리세이드 등 SUV 라인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 업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은 그래도 네.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오늘은 물론 네. 이제 기아차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현대차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뭔가요? 해봅니다. 실제 얘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업 자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아직 기아차는 여러분들 노사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언제 할 거냐면요. 12월 달에 할 겁니다. 물론 대부분 현대차를 따라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걔들은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런 이익 모멘텀 같은 경우도 아직은 현대차가 더 나은 모습이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김권진 차장의 시각은 현대차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우리 본다고 하면 늘 말씀해 주셨던 게 만도였다면서요? 만도 계속해서 얘기 드렸고요. 여전히 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부품단에서는 만도. 참고적으로 오늘 증권사 보고서 가운데서는 기아차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분석 보고서도 있던데요. 이런 것들도 함께 자동차주 전반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뉴스들도 함께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저점 대비 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외국인 관광객 일본이랑 마찰 있고 또 중국 관광객들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졌나 이랬는데 좀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만간 조금만 있으면 전고점도 뚫을 수 있을 그쵸?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인데. VIP 드롭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8월에는 월간 사상 기준으로 최대다. 또 10월에 중국에선 국경절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파라다이스 시티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갔을 때 느꼈던 거는요. 돈을 너무 많이 들였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랬고요. 최근에 가신 분들은 와 좋다라는 이런 반응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실제로 BEP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이렇게 쏠릴 수가 있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올해 4분기의 흐름이 더 좋아질 거고요. 내년이 온기로 반영되는
내년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면 파라다이스는 주가의 흐름은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다. 파라다이스 시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인천공항 바로 옆에 없대요.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려서 아니면 또 출국하기 전에 그냥 한 게임 하고 가자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보고 싶지만 저는 그냥 국내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정관이나 이런 놀러는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와, 정말 한번 가도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 물론 재정적인 이런 게 조금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행객들한테는 정말 좋은 파라다이스한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이 얘들이 매월 발표가 됩니다. 실적 계속해서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고요. 이번 달도 다음 전달에 8월 달에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잘 나오기만 하면 우와, 이거 우리 일본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네, 이렇게 되면 3분기 흐름 아주 좋을 거야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도 위로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우상향의 추세 계속해서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게 더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들어서 뭐 15% 이상 뭐 그래도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지만 내년을 바라보게 된다는 포인트라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는 저는 우선은 판단이네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뭐 맞다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점검해봤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두산중공업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두산중공업에서 웬일로 자꾸 좋은 얘기가 들려서요. 그리고 주가도 오늘도 좀 제법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네. 왔어요. 베트남 화력발전소 준공 이슈 있었고요. 이게 2003년도 프로젝트여서 뭐 그때 규모가 이제 1조 6천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요거 이제 달성했다는 거. 또 국내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건가 봐요. 네네네. 뭐 해외에 기대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가스터빈 최종 조립했다라는 뉴스, 이것과 함께 탈원전으로 인한 악재를 이걸로 상쇄할 수 있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 이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말 바닥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바닥 갔었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원전, 야 우리 이제 원전 그만하고 친환경적으로 가보자라는 게 모토였습니다. 정책이었으니까 사실은 정부가 밀지 않으면 갈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어제 자한당 쪽에서도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냐면 경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플랜이 뭐였냐면 야 우리 원자력 다시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어디? 바로 두산중공업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번 정부에서도 그동안 좀 눌러왔었던 원전을 실제로 뭐야 경제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효율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원전 기술을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 우리 중국에 같이 우리 한번 원전 지어보자. 아니 중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중동에 우리 원전 지어보자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악재는 가라. 이제는 호재가 올 것이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이 워낙 많이 이렇게 아래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부담도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시기가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한테 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없으신 분들은 어디 라인이 좀 중요해 보이냐면요. 7,50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만 뚫리면 정말 날아오를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갈 것 같고요. 또 그 지금 현재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홀딩 라인으로 가보시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 구간 돌파한 이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뉴스 봤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뭔가요? 여전히 뭐 자동차예요? 저는 우선은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나는 저가 매수 총으로 가보고 싶어 그리고 종목을 좀 순환매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두산중공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파라다이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오늘은 좀 다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에 반응하는
요즘 시장이란 말입니다. 아, 저희와 맞습니다. 늘 함께해 네. 주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플랜드의 김건재 사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